맛있다. 이름은 흔들리는데 단백질 중요한데. 안녕 여러분, 이번 시리얼은 콤프라이트랑 콤프로스트입니다. 시리얼의 기본 우리 시리 알겠습니다. 웹에서 시리얼의 기본에 대해 이 두 시리얼은 거의 뭐 시리얼계의 조상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? 먹어볼게요. 시리얼 전문가 아니면 시리얼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먹어보지 않는 한 이 두 시리얼의 차이를 크게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제가 한번 오늘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볼게요. 사실 이걸 산 지가 꽤 오래돼갖고서 한번 먹어서는 모르니까 제가 꾸준히 먹어봐야 더 정확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먹어왔어요. 딱 요만큼 진짜 한입거리 남겨놨거든요? 얘도 이만큼 이만큼. 자, 우유에 말아볼까요? 와 진짜 맛있겠다. 저는 바삭한 시리얼 좋아하거든요? 얼른 먹어야겠어요. 맛있어. 오케이, 이런 맛. 얘가 더 달아요. 얘가 더 달고. 얘는 좀 더 고소해요. 고소하고 더 바삭해요. 얘를 먼저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네 둘을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먹어봤거든요? 그때도 느낀 건데 얘가 더 바삭해요. 더 바삭하고 좀 더 담백하고 담백 고소? 그리고 콤프로스트가 그 옥수수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옥수수 맛이 더 많이 나요.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그 콘칩에서 나는 그 옥수수 향 있죠? 그럼? 그리고 콤프로스트가 콤프라이트보다 시리얼 크기가 더 크고 납작해요. 근데 만약에 둘 중에 어떤 걸 살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마트에 가면 할인 행사 하잖아요. 할인하고 있는 걸 사세요.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? 굳이 따지자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할인하고 있는 제품 아니면 끼워 팔기 하는 거 있죠? 그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콤프로스트보다 콤프라이트를 더 좋아하거든요, 개인적으로. 먹다 보니까 얘한테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또 우유 맛. 우유 맛을 비교 안 해볼 수 없겠죠? 오케이. 얘가 더 달아요. 호랑이가 더 달아, 사자보다. 호랑이가 더 달고, 더 얇아서 그런지 그래서 더 빨리 눅눅해지는 건가? 옥수수 향도 강하고 더 달고 얘는 좀 더 담백하고 다시 먹어봐도 저는 사자가 더 좋네요. 저는 시리얼을 살 때 뒤에 구성성분을 꼭 보거든요? 봅시다. 호랑이는 30g당 116kcal, 사자는 30g당 113kcal. 우선 칼로리는 사자가 더 낮아요. 나트륨은 똑같고, 탄수화물 똑같고, 당도 똑같고, 지방도 똑같고, 단백질, 단백질이 호랑이가 더 높네요. 이러면 흔들리는데, 단백질 중요한데. 아, 대신에 이 사자가 철분이랑 아연이 더 많이 들어있네요. 아, 사실 철분 아연보다는 단백질이 더 끌리긴 한데. 그래봤자 1%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. 이 두 시리얼의 가격대는 판매하는 곳, 뭐 인터넷이랑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마트에 따라 되게 상이하거든요. 잘 찾아보시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
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켈로그가 먼저 나왔는데 이 켈로그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환자였던 포스트가 자신의 성씨를 따서 만든 게 이 포스트래요. 너무 신기하죠? 켈로그가 원조라는 거. 켈로그가 원조지만 저는 포스트가 더 맛있네요. 앞으로도 켈로그랑 포스트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한번 비교해볼게요. 둘이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너무 호랑이 나오고 사자 나왔는데 뭐 괜찮았을까요? 켈로그 씨? 역시 전 이게 더 좋네요. 사자 승리! 그럼 오늘 저의 시리얼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시리얼로 찾아올게요. 안녕! 얼른 먹어봅시다. 눅눅해진다. 맛있어. 더 얇아서 그런지 그래서 더 빨리 눅눅해지는 건가? 역시 다시 먹어봐도 저는 사자가 더 좋네요. 사자의 한 표. 맛있다. 와, 시간이 지나니까 더 구수해졌어. 이 우유가 진짜 구수해요. 콘칩 맛, 진짜 좀 오버해서 콘칩 맛 나요. 그 옥수수 향이 강해. 왜 얘한테 손이 가지? 역시 사자. 가자.